밖에 한 것은 이 세상에 오고 바꿀 수 없네. 용모와 빛만이 올려 I'm not afraid to die.
오늘 이 자리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때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또 앞으로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대로 많은 재물의 물건을 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는 건강을 장담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늘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옥죄어오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혼자만의 고통, 고뇌,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다섯 가지를 정리한다면 나는 세상 권력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금 한때는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식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세상에 권력 없고 지식이 없고 나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주변에 돌아보니 없습니다. 일가 친척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또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 이 다섯 가지는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당신은 반드시 이 시대에 가장 크게 쓰시는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돈 없습니다. 가진 권력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나이는 많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다섯 가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은 120년 동안 이 땅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3단계로 나눕니다. 40세, 40세, 40년. 다시 말해서 40년, 40년, 40년.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마 행복한 삶이라고 환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반전 40년은 비참한 생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 사람 몸부림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후반 40년은 가장 화려한 인생으로 다시 재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나는 모세처럼 전반기에 내 인생 초반에 나는 참 잘 살았는데 행복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극적인 반전을 이루시는 대역전극을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접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을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8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40년 세월이 광야에서 지났을 때 80세가 된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다 했습니다. 장인의 양입니다. 자신의 양이라고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어떤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인생의 대역전극을 이루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불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 자리에 모세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 오늘 불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불꽃처럼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게도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라고 한 내 전 재산은 난 처가살이 40년에 내가 가진 재산은 하나님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그거 내려놓아라. 그것마저 내려놓아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상 어떤 것을 마른 막대기처럼 의지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일 수가 있고 명예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보실 때 마른 막대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내려놓으라 하시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하실 말씀이 내 발에 신벗으라. 이 신이 어떤 신문입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양이나 치러 다니면서 신고 다녔던 신발입니다. 이제는 그 벗어. 왜 벗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서시려고, 이제는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그 마음의 신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실 때 불러오셨습니다. 불을 만나야 됩니다. 불을 만나는 순간 이 모세는 인생이 달라지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단 한 명도 모세를 도우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60만 명을 붙여버립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세 광야 40년은 그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불의 사역입니다. 가는 데마다 40년 광야 사역은 계속해서 불기둥을 세워주십니다. 앞에서 불기둥이 인도하시고 뒤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불과 함께 하시는 모세, 오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들은 이 자리에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아니면 하나님은 왜 나를 쓰시지 않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와 엘리야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일하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에게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비를 내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면서 가장 먼저 내리신 것은 불덩어리가 떨어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 내려주실 때 어디에 내려줍니까? 번제단에 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은 번제단에 떨어지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 성전에도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내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주여 이 자리에 갈멜산에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갈멜산에 불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 갈멜산 제단에 불 떨어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내게도 오늘 이 밤에 불 내려주셔서 내 마음 성전에 불이 내려오면 하나님 내 마음 성전에도 더러운 것들이 불로 태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열왕상 18장 38절에 불 떨어지고 난 후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영적으로 뭘 말입니까? 사탄 마귀를 잡아버립니다. 언제? 불 받고 난 후에. 모세가 불 받고 난 뒤에 지도자 됩니다. 여러분 불 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주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이 밤에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내게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불을 받아야 한 시대에 하나님 가장 크게 서시는 가장 귀한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엘리야에게 불 내려주신 하나님은 첫 번째 하신 자금이 무엇입니까? 다 태워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 떨어질 때에 내 육에 썩은 것들이 다 태워버리고 질병의 저주가 내 몸속에 있는 이 모든 균들이 다 태워지고 내 가정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가 다 태워지면서 하나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성령의 불을 태워주시옵소서. 오늘 그러고 난 뒤에 원수 마귀 같은 것들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비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살아온 손들은 불 받아야 됩니다. 불은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역사할 땐 불이 있습니다.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주여,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예수부터 진리의 턱 위에 세워진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하나님의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우리 한국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민족을 그 하나님은 불쌍하게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헛되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빗방울이 모이면 바다를 이룹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는 모아지면 태산을 무너뜨려버리는 놀라운 가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는 에너지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와 살았다는 차이가 어떤 것인가 아세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다윗 모습은 다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에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갔고 그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열왕상 8장 9절에 하나님 법궤를 먼저 찾는데 법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사람이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뢸 때에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억하십시오. 각 시대에 위대하게 서셨던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불 내려주셨고 오늘 엘리야에게 불 내려주셨으며 다윗에게 불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을 보게 되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났던 솔로몬 왕, 이 사람은 자신의 머리만 믿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따라하세요.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솔로몬도 불 받았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나는 그렇다면 내게 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고민해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성경은 성령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경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자리에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선이라.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하는데 모였습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서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민족에게 갈멜산에 불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서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솔로몬처럼 서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 지식을 자랑합니까?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상 명예를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합니까? 모세도 솔로몬도 다 엘리야도 다윗도 그들은 때로는 엄청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 내려주시는데 주여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게도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불을 받아 내 몸속에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 모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며 다 치료될지어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한 가지 흐름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8장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가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하늘 보좌로 가져 올라갑니다.
그 기도가 담겼는 향로 그릇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 불제단이 있는데 그 불을 담아서 어디에 담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 향로의 그릇에 불을 담습니다. 불을 담아서 땅으로 다 쏟아버립니다. 땅으로 내려올 때 이 기도가 올라갔더니 하나님 불이 당겨서 내려오는데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이런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드릴 때는 어린아이 기도라도 하는 거 기도 들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어린아이 기도라도 두서없이 하는 기도라도 하나님 다 알아서 들으세요. 오늘 그 기도로 일단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번개, 음성, 지진이 뭘 말합니까? 땅과 하늘을 진동시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이런 놀라운 파워가 있고 천지 개벽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에게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이런 파워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에게 이런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령이 내게 임하실 뿐 아니라 오늘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임하시듯이 중요한 것은 기도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9절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제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귀신 한 마리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이 귀신 들린 아이한테 간단한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사탄 마귀 권세가 일체 틈타지 못하는 오늘 기도의 용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와 있습니다. 반드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이하와 8장 3절 이하에 보면 반드시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기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신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방으로 자신의 몸을 고치려고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정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도 나철벽으로 향하여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충성했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15년을 연장시켰습니다. 바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치료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라 말씀합니다. 오늘 사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들어갔던 그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자를 가리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마귀 사단이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원수 마귀 같은 공격에서 원수 마귀 같은 것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 내가 미리미리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늘 틈틈이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자 같은 사단 마귀 권세로부터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건져냅니다. 주여, 오늘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에게 사자 같은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 성도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한국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간과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우리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하세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는 기도 용사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은 우리는 기억합니다. 남에서 안전병된자 일어난 사건, 성령 사건이 임하고 난 데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남연소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났는데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남연소 안전병이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우리 환경이 내 가정이 오늘 이 가정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사업이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자손이 축복이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내 가정은 주저앉아 있던 어쩌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이런 유전적인 이러한 것들이 내 가정에 덮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 바로 우리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주저앉아있던 안전병이 같은 내 가정 환경이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 모든 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사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모세의 기도는 홍해를 갈라내고,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여리고성은 마지막 날 외칠 때에 불이 질 때 무너져버립니다. 오늘 이 밤에 살아온 성도들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헛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수백 명이 모인 이 자리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입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합심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우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든든하게 경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안보가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명 그러니까 전부가 주의 동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그 가정에 충실할 때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충실할 때 직장 생활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우린 기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르신 것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 없다. 왜 부르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내 머리털까지도 다시 신받으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고. 무슨 기도를 들으시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이 시대 주의 종들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택함 받았습니다. 기도에 택함 받은 사명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나의 작은 기도가 반드시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릴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그 귀한 자리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가 불을 받으면 모세처럼 서십니다. 엘리야처럼 서십니다. 오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120명이 기도하다가 불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불을 받으라고 상상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며 의심하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지만 무수한 이적사건, 표적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타나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이 사람 불받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병이 걸린 사람 모든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하루에 3천명 5천명이 돌아옵니다. 오늘 내가 너무나 허약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뭘 말합니까? 내게도 주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이 불같은 성령 내게 임하면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 때론 믿음이 약해서 도망갔던 내가 베드로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루에 3천명 5천명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동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두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어느 정도의 성격이냐면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 불 끌어내려서 이 동네 태워버립시다. 전도하러 간 사람이 주님 앞에 자기 기분 상하겠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혈기내면서 예수님께 동네 혼란 태워서 다 죽여버리자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불받고 난 뒤에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명 사랑의 제자가 됩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복음에는 자신이 기록한 기록자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기록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빼버립니다. 단 한 가지 사랑받는 제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가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자신은 겸손하게 자신을 감추고 오로지 주님 앞에 사랑받기만을 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에 밤모섬으로 귀향을 갔을 때에 그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해지는 교회사에 의하면 이 사람은 끓는 기름감아 솥에 던져졌고 독사굴 속에 던져졌는데 사람이 죽질 않습니다. 손이 조막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이 펴지질 않습니다. 그가 들곳에 실려서 다시 귀향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제자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결같은 한마디가 서로 사랑하시오, 서로 사랑하시오, 사랑하시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다른 설교 없습니까? 했더니 첫 번째도 사랑, 두 번째도 사랑, 세 번째 사랑. 그래서 전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요한일서 3서 속에 사랑이 가장 많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불받았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이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손을 주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넌 믿지 못하겠다. 내 눈으로 확인해봐야 했던 사람이 도마였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뒤 이 사람이 불받습니다.
불받고는 그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고 불 받아버리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기적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씁니다. 어린아이도 씁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도 씁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것은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성별을 보지 않습니다. 출신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격을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귀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사업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있기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반드시 이 시대에 때로는 모세처럼, 때로는 엘리야처럼, 때는 다윗처럼, 때는 솔로몬처럼 서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오신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